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4월 16일 시행한 우연물 산업기사 실기에 필답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은 혼재 그 기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혼재가 가능하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혼재가 불가능하면 X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혼재 기준은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다 암기했을 거예요. 1류, 2류, 3류,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4류, 그 다음에 5류, 6류죠. 그래서 1류, 6류, 2류, 5류, 3류, 4류는 혼재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2류하고 4류 혼재 가능,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류는 6류 우연물만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6류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는 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류 우연물은 예, 5류하고 예, 4류 우연물이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2류는 5류하고 4류만 혼재 가능하고 나머지는 X. 그 다음에 3류는 4류 우연물만 혼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X. 그 다음에 4류 우연물은 2류, 3류, 5류가 혼재가 가능한 거죠. 2류. 그 다음에 3류가 혼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류도 혼재가 가능한 거죠. 나머지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류는 2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6류 연물은 1류 연물만 혼재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기를 해주면 되고요.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2번은 제1류 우연물인 이 염소산 칼륨의 400도씨에서 부근에 400도씨 부근에서 분해가 시작을 돼서 600도씨가 되면은 완전 열분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염소산 칼륨은 KCLO3죠. 그래서 이놈이 열분해가 되면 예, KCL하고 산소가 발생이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K는 반응 전후 서로 한계 같고 그 다음에 염소도 같죠. 반응 전 산소가 3개니까 반응 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3을 해주면 산소가 3개가 되죠. 자, 그러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면 3몰의 산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주면 되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피크르산에 대해 구조식하고 지정수량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피크르산의 구조식 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요 벤젠. 벤젠은 C가 6개고 H가 6개죠. 서구에 구조식을 보면요. 탄소가 6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결합이에요. 각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결합이 되어 있죠. 요게 벤젠의 구조식인데 이걸 매일 그리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간단하게 국제적으로 협약을 만드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표시하면 요게 벤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톨루엔 자, 톨루엔은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인데요. 요 벤젠에서 요 수소를 하나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온 거죠. 요걸 우리가 토르엔에서 식은 C가 6개고 H는 요 부분만에만 있는 거니까 5개죠. 여기에 CH3가 되는 것이 바로 토르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페놀이라는 거 요 페놀은 여천에 있는 금호석유화학에서 페놀이 생산이 돼요.
제가 거기에 초창기 때 이제 그 스타트 멤버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페놀은 이 벤젠고리에서 이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OH기가 들어간 것이 바로 페놀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화학식은 C가 6개고 H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OH 들어온 것이 페놀이에요. 자, 그러면 TNT라는 것은 요 페놀에서 수소를 세 개를 밀어낸 거죠. 밀어내고 여기에 니트로기 NO2가 세 개가 들어온 것이 바로 TNT예요. 트리 니트로 페놀이죠. 트리라는 것은 세 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니트로. 니트로는 니트로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페놀. 그래서 이걸 우리가 TNP라고 쓰고, 또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예, 피크르산. 또는 뭐 피크린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피크르산의 구조식이 되겠죠. 그럼 지정 수량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류연물은 유기과산화물하고, 그 다음에 예, 질산 에스테르류에서 유질,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하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 디히죠.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요건 범죄 신고 112를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 디히가 2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유질이 1등급, 나머지가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 니트로 화합물이니까 지정 수량은 200kg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 피크르산에서 요 페놀의 니트로화 반응이죠. 그래서 요 페놀 C6H5OH에다가 요 질산 HONO2죠. 산모라고 반응을 시키는데 요 황산은 왜 집어넣어요? 요거는 물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이건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탈수,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황산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 틀이 니트로 페놀이 생기고 물이 생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틀이 니트로 페놀의 열분의 반응식 있죠. 그래서 이놈은 C가 6개고 H가 2개, OH. 여기에 NO2가 3개가 바로 트리 니트로 페놀이죠. 이놈이 열분해를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냐. 예,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의미하는 거죠. 아, 탄소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일수질탄 2가 발생이 된다. 자, 일수놀이에 하는 사람은 질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해서 일수질탄 2로 암기하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1은 일산화탄소, 수는 수소, 질은 질소죠. 탄은 탄소, 2는 이산화탄소. 그럼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럼 요거 이물이 열분해요. 그래서 맨 먼저 원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될 것이 수소예요. 자, 수소가 반응 전이 여기 보면 3개에서 6개죠. 그럼 여기 6개가 되려면 수소 3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질소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이 6개니까 여기 3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 3하고 3이니까 여기 6 들어가면 맞아요. 6. 그 다음에 탄소 2몰, 이산화탄소 예, 4몰이죠. 2, 4. 그래서 3, 3, 6, 그 다음에 2, 4.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요 TNT의 열분의 반응식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우연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연물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고형 알코올로서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 이거 이류연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죠.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이게 뭐예요? 예, 특수 인화물이죠. 그 다음에 아세톤 휘발유,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이게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이건 제1석유류에야 가장 정확한 말이죠. 제1석유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연물 판단 기준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서 답이 술술술 나와야 돼요.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 순도 측정에 있어서 요 불순물은 요 활석 등 불연성 물질하고 수분에 한한다는 거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죠. 철분,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 미터의 표준체를 갖다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가 되죠. 다음 금속분. 금속분은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외의 금속을 말한다. 그 다음에 구리분, 그 다음에 요 니켈분하고 150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 제외.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은 제외되는 것이 2mm의 표준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거, 그런 덩어리 상태하고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 요건 우연물에서 제외.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고용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죠. 그 다음에 요 사류연물, 아, 육류연물도 있죠.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육류연물이고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 우연물에 해당이 되죠. 또 이 사류 우연물도 여러분이 인화점에 따른 구분이니까 각 인화점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정 품목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5번은 5개 탱크 저장소가 높이가 몇 미터를 넘는 방류제하고 감마기 뚝에는 방류제 내에 출입을 위한 경사로나 아니면 계단을 설치하는가. 예, 요게 1m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방류제 용량, 탱크가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탱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죠. 네, 방류제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의 그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죠. 그래서 방류제가 이렇게 있으면 요 지면으로부터 이렇게 매설하는 요 깊이가 1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방류제 내의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하나의 방류제에는, 탱크를 10개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탱크가 있을 경우에, 요, 방류제하고 탱크 측판과의 그 거리에요. 탱크의 그 지름이 15m 미만일 때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그 다음에 지름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 유지. 그럼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5개 저장 탱크에는 요 간마기 뚝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마기 뚝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류제의 높이보다
예, 몇 미터 낮게 해야 되느냐? 바로 0.2미터 이상 낮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류제의 높이가 1미터를 넘을 경우에는 방류제하고 요 감마기뚝의 안팎에는 예, 계단이나 경사로를 예, 약 50m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요 50m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6번 가죠. 자, 에틸 알코올에 진화한 황산을 가하고 가열하는 추가 반응으로서 생성되는 것인데, 마취성이 있고 직사 광선에 노출할 경우에는 요 과산화물을 갖다 생성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 에틸 알코올 있죠? 요놈 2몰이죠. 요 2몰이 반응을 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황산을 집어넣는 거죠. 즉, 요 황산은 탈수. 물을 갖다가 빼내는 작용을 해요. 탈수 작용.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 H 빠져나오죠? 여기 OH 빠져나오죠? 요두 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2H5가 생기고요. 요 가운데 산소는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2H5가 둘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H하고 OH하고 만나면 H2O가 되죠. 요런 게 바로, 보시면은, 두 분자에서 물 분자 하나를 빼내서 큰 분자가 이루어진 화합물이죠. 요런 걸 우리가 추가 반응이라고 그래. 추가 반응. 요 물질에 뭐를 쓰라는 거예요? 화학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C2H5O에 C2H5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말로는 D. 요게 에틸기죠. 디에틸 에테르예요. 그래서 에테르라는 것은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어떤 다른 기가 있는 거죠.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디메틸에테르가 있죠. 디메틸에테르도 특수 인화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CH3 가운데 산소, 뒤에는 마찬가지로 CH3, 요게 디메틸에테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디에틸에테르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요, 요 과산화물 생성 확인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디에틸에테르에다가 KI 용액 10%짜리 선호방을 집어넣으면요,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은 이거는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이황화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하고 지정수량 쓰라고 되어있네요. 상당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요 CS2,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 CO2하고 당연히 SO2만 나오는 거죠. 자, 탄소는 하나 서로 같죠. 자, 황이 여기 두 개니까 연소 반응식이죠. 열분해가 아니고 O2죠. 그러면 CO2하고 SO2가 나오죠. 그래서 탄소 하나 서로 같고요. 여기 황이 두 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반응 후 산소가 네 개죠. 그럼 당연히 여기 2 들어가야 산소가 네 개가 되는 거죠. 두 개, CO2 네 개. 여기 3이 들어갔죠? 2개, 4개.
예, 여섯 개가 되죠. 2배, 네, 아, 여섯 개네요, 산소가 여기. 그럼 당연히 여기 여섯 개가 달려면 이제 3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완전 연소 반응식 완결시켜주면 되고,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이죠. 그래서 특수인화물이니까 50리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류는 지정수량을, 예, 특수인화물, 예,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그다음에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요거는 5월 24일하고 박 대통령 서거일 10월 26일 동식물유는 만 리터죠. 그래서 여기다 특수인화물은 50, 1석유는 200리터인데 수용성은 400이죠. 알코올유는 400리터, 2석유류는 1000리터고 수용성은 2000리터, 3석유류 2000리터인데 수용성은 4000리터, 4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죠. 다 6000리터죠.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50리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항화탄소에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항화탄소는 사류의 특수인화물에 들어가고요, 이 착화점이 100도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소, 완전 연소에는 이산화황, 즉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탄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탱크를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보관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이항화탄소는 수조에다가 집어넣어놓죠. 즉 여기에다가 이런 방류제 같이 탱크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CH2를 저장한 탱크를 여기 물로 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연성 증기가 나오더라도 이놈은 물하고 섞이지 않은 비수용성이고, 또 증기 비중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바로 요 물 아래에 가라앉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가 발생되는 걸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가연성의 증기 미분이 치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배출 설비를 하는데 배출 능력이죠. 1시간당 용적의 몇 배 이상을 갖다가 배출해야 되냐. 1시간당 그 용적의 20배 이상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20배 이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배출 설비의 그 설치 기준을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국소 방출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 의한 강제 배출 방식이죠. 그다음에 배출 능력은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또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 즉 전역 방식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8세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요 급기구는 배출 설비는, 예, 높은 곳에 설치하고요, 환기 설비에서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인화 방지망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로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에 바로 가까이에 뭐를, 예, 방화 댐퍼 설치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배풍기는, 예, 강제 배기 방식. 자, 9번은 이 앞에서 우리가 TNP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TNT가 나왔네요. 자, TNT는 토르엔에서, 이게 토르엔이죠. 토르엔에서 수소를 세 개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것이 TNT죠. 그래서 이 토르엔이
이게 토르엔이에요. C가 6개, H가 5개, CH3죠. 그래서 이 토르엔에서 요 수소를 3개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갔으니까 트리, 니트로, 토르엔에서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걸 TNT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문제가 뭐예요? 폭발할 경우에 가스의 명칭, 즉 열분해 할 경우에 가스의 명칭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C가 6개고요. H가 여기 두 개밖에 없죠. H2. 그 다음에 CH3. 그 다음에 NO2가 세 개인 거죠. 요 놈이 열분해 하는 거예요. 열분해 하면 생성되는 것이 요건 1소질탄. 아까 우리가 TNP는 1소질탄2였죠. 또 TNT는 1소질탄,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질소, 탄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반응식을 원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자, 반응 전, 요거 2몰이 열분해예요. 자, 수소부터 맞추면 수소가 다섯, 열 개죠? 그럼 여기 5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질소. 질소 세 개니까 3, 2, 6.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산소죠. 산소가 6, 12니까 여기 12개 들어가야 산소의 개수가 맞죠? 그 다음에 탄소는 하나, 여섯, 일곱, 14개죠? 여기. 탄소가 반응 전이 14개예요. 그럼 반응 후 여기 12개 있으니까 여기 2만 들어가면 탄소 14개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식 완결해 주면 되고요. 생성되는 기체니까 예, 일산화탄소 나오죠. 그다음에 질소 나오고 수소 나오고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토르엔에서 3몰의 질산을 가해서 니트로화 시키면 트리 니트로 토르엔 생기고 3몰의 H2O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열분의 반응식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0번 가죠. 자, 이류연물인 그 O황활이나고 물이 반응하는 경우 생성되는 그 물질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O황활이는 P2S5가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물하고 반응하는 것이 H2O죠. 그래서 요게 반응하면은 어떤 물질이 생기냐. 예, H3PO4. 요게 인산이죠.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예, H2S, 황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응 전후에 원소의 그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인이 반응 전이 두 개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2가 들어가야 요 P가 두 개씩 서로 같죠. 그 다음에 황이 여기 다섯 개니까 여기 5 들어가야 황이 다섯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수소를 보면은 2, 3은 6, 5, 20이니까 총 반응 후에 수소가 16개죠. 그럼 여기 8 들어가야 수소가 16개죠. 산소 여기 8개, 여기 8개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반응식을 완결하면 되는데 생성되는 물질을 모두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산이에요. 인산. 또는 이걸 오르토인산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H2S, 요게 황화수소죠. 그래서 인산하고 여러분이 황화수소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11번 가죠. 11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자, 메타인산에 의한 방진작용.
네, 부촉매 작용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몇 종분말이냐? 이게 바로 3종분말이죠. 그래서 그거의 화학식은 제1인산암모늄이니까 NH4H2PO4죠. 그래서 이 분말소와 약재에 대한 1종에서 요 4종까지 화학식, 약재명, 그 다음에 착색, 그 다음에 열분의 반응식,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12번. 탱크 내용적 계산하는 거죠.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원형이면 예, 파이 r의 제곱에다가 L, 4m죠.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에다가 반지름 1m의 제곱, 그 다음에 4m 플러스 3분의 0.6 플러스 0.6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3.82가 나오죠. 이게 바로 탱크의 내용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13번 가죠. 자,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대해서 적응성이 있는 우연물을 모두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활성 가스는 요 이너젠 기체 있죠? 요 놈하고 CO2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CO2는 금수성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식 소화죠, 효과는. 자, 보면은, 자, 인류 우연물 중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거 금수성이죠? 여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류의 인화성 고체, 이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삼류연물 금수성,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죠. 사류연물, 이거는 질식소화가 가능한 거죠. 자, 오류연물, 이건 질식소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CO2는 주된 소화효과가 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연물들은 적응성이 없죠. 자, 육류연물도 대부분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질식이 소화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오류연물 산소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육류도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고, 인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하고 오류하고 육류는 질식 소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여기서 이류하고 사류 위험물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류 위험물 중에서도 특히 요 인화성 고체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요 소화 설비의 적응성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 적응성이 요 이류 연물의 요 인화성 고체하고요. 사류 연물의 적응성이 있고 나머지는 예, 적응성이 없어요. 다음 14번 가죠. 자, 강유별 주의사항 표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주의사항 게시판 요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류연물에 보면 금수성이 있죠. 그래서 인류의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근데 물론 이류에도 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금수성인데 우리 그 기준에서는 빠져 있어요. 예, 삼류연물만 들어가 있죠. 금수성 물품. 그래서 인류하고 삼류는 금수성 물품은 주의사항 표시가 물기 엄금. 게시판의 색은 물이 청색이죠. 그래서 청색 바탕에 요 백색 문자. 자, 이류는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거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는 뭐 화기주의. 이류는 인화성 고체, 삼류는 자연발화성. 사류, 오류는 요거는 화기하고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이 화기 주의하고 화기 엄금은요, 불이 적색이잖아요. 그래서 적색 바탕에 마찬가지로 백색 문자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 표지판에 우연물의 표지하고 게시판인데 이 표지의 크기는 0.3m 이상 아니면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인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하라는 거죠. 이 한 변은 0.3m 이상, 이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이 문자는 흑색으로 하라는 거죠. 게시판의 설치 기준인데요. 게시판도 마찬가지로 크기는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우연물의 유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취급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이죠. 그래서 요건 유품, 머리글자 이용하면 돼요. 저지한. 이렇게 여러분 머리글자 이용해서 암기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예, 문자는 흑색으로 하는 건 요 표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사항 표시죠. 그래서 이류의 요 인화성 고체 요 놈은 예, 화학이 엄금이 들어가죠. 3류의 금수성은 이건 물기 엄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4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전부 다 이건 화기 엄금. 5류 이것도 화기 엄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주의사항 표시 1류에서 6류까지 다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